그 괴짜들의 놀이터. 예. 맞습니다. 저는 괴짜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오면은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게. 이것도 해보고 저보고 아무거나 해봐도 누구도 탓하지 않고 뭐 흉잡히지 않는 그런 놀이터. 네. 그게 꿈입니다. 괴짜들은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 네. 궁금해요. 네. 아니, 좀 진정성이 없어. 네? 아니, 나 영상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저는. 먼저 보고 싶어요. 진정성이 없는데? 아니, 진짜 보고 싶어요. 어떻게 노는지. 아, 진심으로 좀 이렇게 해봐봐. 부탁해 봐봐. 저 진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 그래. 보자, 보자. 네, 어렸을 때 콜라 먹고 충치가 많이 생겨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잔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손쉽게 그런 의도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 우와! 이게 콜라가 강산이기 때문에 저희 치아에 있는 미네랄이 빠져나가서 보호막으로 하고 있는 에나멜 층이 약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군요. 그러게요. 아 맞아, 궁금했어. 콜라를 마셔도 충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콜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저희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향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향기를 포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향수 만드시나? 식물이 원래 이 향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향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저게 가능해요? 와, 신선하다, 그지? 어, 진짜 신선하다. 아, 우리 좋다고만 느꼈지. 맞아요. 사실은 괴짜라는 정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아 귀여우셔! 귀여우셔! 아 진짜 열려있네요 모두에게 뭐 아무거나 해보는 거죠 아니 진짜 저는 되게 무거운 걸 연구할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치아가 빨리 안 썩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향기가 이렇게 오래 보존될까? 이런 거 연구하니까 너무 귀여워